작년 음반 판매량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1억 장을 돌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앨범의 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팬사인 추첨권을 언급했습니다. 앨범 하나당 추첨권 한 장이 들어있어 앨범을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큰 문제는 사인회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매장에서 사인회를 위해서 음반을 구매했으면 그 사람한테 주어질 투표 기회는 한 번이다라는 좀 공정성, 업계 전체적인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불필요하게 제조되는 CD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도쿄 시부야 인근 공원에 세븐틴의 앨범 수십 개가 버려진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굿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지만 앨범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